스마트터치는 제가 개발하는 것으로서 저는 하얏트에서 블랑스윤을 하면서 소스를 많이 뿌려봤는데 아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푸딩 연구라는 결과 거의 책이 완성이 됐고 1차 소스 특강을 작년에 했고 이번 두 번째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요. 소스의 농도와 물기, 맛, 색깔 그리고 자연의 식재를 이용해서 색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. 그래서 훗날 이것이 IT 강국이 되듯이 소스 터치 아트의 강국이 대한민국이 되듯이 초석이 되고 그것을 제가 개발합니다. 박수 한번 쳐 주세요. 수빈이가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.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지. 그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내가 웃기지, 그지? 이것도 어떻게 색깔을 배합시켜 줄 것인가. 이거지. 빨간데 또 빨간 거면 좀 무섭잖아.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원래 양고기도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왔어. 만약에 더 색을 주고 싶다. 또 틀리죠? 네.